하지만 못할 것 같네요. 그렇죠. 어, 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오늘 12월의 첫째 날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12월. 아, 이것도 안 돼. 어쨌든 그래서 12월이니까 뭔가 벌써 마음이 좀 설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날에 슬픈 소식은 일단 12월 22일이 크리스마스 전 방송이라서 다라가 진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근데 그날 좋은 일 한 가지와 안 좋은 일 한 가지가 동시에 있을 예정이에요. 22일이 어쨌든 크리스마스의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는 방송이니까 기대했는데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중에 여러분 어느 걸 먼저 말씀해 드릴까요? 조금 나쁜 거요. 나쁜 거. 그쵸? 매도 먼저 마는 게 낫다고. 나쁜 거는 저희 요정님이 그날 안 오세요. 그래서 요정님이 날방을 그날 내팽개 쳐주고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데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몸도 마음도 nope. 떠나는 거죠, 22일에는. 그쵸? 좋은 소식은 요정님이 안 오세요. 어쨌든 그날은 다시 그날 공개님이랑 토끼님이랑 다나랑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22일에는 일단 유동님이 없다는 것이 그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도 되게 그냥 제가 짜도 된다고 하셨어요. 유동님께서 본인은 귀찮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까 공개님이랑 저랑 같이 있을 때. 근데 공개님은 너무 바쁘니까, 공개님은 어차피 바쁘니까 나라가 짜도 되는 거죠. 컨펌이 누구한테 맞아요? 요정님요?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나라가 22일에 뭘 할까 지금 생각을 하다가 뭔가 나라가 쿡방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가 먹는 게 아니죠. 나눠야죠. 크리스마스는 나눔. 공개님 마음, 나라 마음. 그럼요. 네 마음, 내 마음. 토끼PD님, 네 마음, 내 마음. 요정님은 네 마음, 네 마음. 네, 그렇습니다. 이야, 나라 표정 아니에요. 이거 토끼님의 어떤 자아가 반영된 표정입니다. 그래서 쿡방 고삼차,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누는 거죠. 따뜻할 때 이제 PD님도 드려야죠. 아, 왜요? 민초치킨 하지 마세요. 민초치킨 이즈만 올라가요, 진짜. 아, 나 커졌다. 메이크업 할까? 메이크업? 메이크업 할까요? 크리스마스 메이크업? 여기 위에다가 할 수 있지 않나? 피디님도 돌아. 아, 그래서 마스팅 시간이 좀 걸리고 있군요. 나라? 나라 이렇게 크게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이시죠? 이렇게 했는데 와! 완전 오빠 될 것 같아요? 나 다행이군요. 열심히 와와와와와와와 네네네 열심히 지금 유성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와! 약간 그... 나라 다가가고 있군요. 요정님 모공이 어딨어요? 버추얼 모공? 말도 안 돼. 와, 나라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나라도 처음이에요. 와, 5시까지 기다려보고요. 네. 하지만 못할 것 같네요. 그쵸? 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아, 미꼴 광주 여인님이 나왔어요. 버추얼 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관광지내 QR코드를 찰칵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R 도슨트 11개를 모두 보면 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려한 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의 음악처럼 VR로 광주를 들어보자. 내 손 안에 광주 있다! 11군 모두 VR 도슨트 신청 가능! VR 도슨트를 모두 신청하면 VR 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